자, 그래서 사형식 문장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정리, 기억을 되살려보면, 사형식이란 뭐냐?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뭐뭐 해주다라는 표현을 하는 이러한 형태인데, 어떤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목적어, 보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냐면, 일반적으로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는데, 얘를 학교에서 간접 목적어라 하고, 얘를 보고 직접 목적어라고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에게 따로 이름을 붙여놨으니, 그 명칭이 일본 애들이 뭐라고 붙여놨다? 대표적인 수요 동사에는 give 같은 게 있단 말이죠. give a b. 됐습니까? 뭐 show a b, 뭐 buy a b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provide 이런 동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라는데, provide의 뜻이 공급하다인데, 이거를 provide a b, a에게 b를 공급해줘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은 provide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he He showed her a map. her 맵의 뜻은 그가 보여줬다 그녀에게 지도를. 그는 그녀에게 지도를 보여줬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다. whom did he show a map? Whom did he show a map? 누구에게 지도를 보여줬니? 이 대답 듣고 싶다. What did he show her? To her. 됐습니까? What did he show to her?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보여줬니? 할 때,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거 가볼까요? 제리 some cookies. 예, 뜻은 뭐고?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부르면 돼요? What did you Jerry to What what did did you? you made to Jerry? 아, 그렇구나. 투구나. I for 네? 뭐라고요? What did you make for Jerry? What did you make for Jerry? 계속해서 3번. 케이티 Casey told me the truth. The truth의 뜻은 Casey가 말해주었다, 나에게 진실을.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id Casey What did Katie? Tell to me.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어쨌든 foreign language가 뭐던가요? foreign language가 외국어. 오케이, foreigner는 외국인.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foreigner foreigner asked us some questions. The foreigner asked us some questions. STINS. Some questions란 대답 듣고 싶으면 You. 그렇지. 계속해서 5번. My friend told me of this.
예, 뜻은 나의 친구는 나에게 사전을 사주었다. 어, 딕셔너리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r friend buy for you? What did your friend buy for you? 네 친구는 너를 위해서 뭘 사줬니? 칼질을 합니다. 그녀는 밥에게 무엇을 엽서를 뭐했다 보냈다. 시제는 니까 She sent Bob a postcard. 포스트카드라는 대답 듣고 싶어. Send to Bob. What did she send to Bob? Okay, 그래서 letter는 편지란 뜻도 있고 글자 문자란 뜻도 있다. Okay. 그래서 그는 한 소녀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시제는 니까 He hand a girl the letter. And a girl handed a girl the letter. The lett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hand? Hand What did he hand to a girl? Okay. 나는 그녀에게 이 시계를 줄 것이다. 시제는 미래. 니까 I will give her this watch. This watch. This watch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will you give to her? 그녀에게 너는 무엇을 줄 것이니? 나의 삼촌은 나에게 새 폰을 사주셨다. 시제는 니까 My uncle bought me a new cell phone. Bought me a new cell phone. New cell pho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your uncle buy for you? What did your uncle buy for you? Okay. 그래서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뭐까지 했냐 다음 챕터인 4형식의 3형식 전환도 하고 있는 거죠. 토마스는 베티에게 그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라는 표현을 잠깐만요 써먹자. 오케이. 영어로 하면 잠시만요 토마스 왜 안 해? 아, 토마스 show Betty his pictures. 오케이, 이렇게 showed. 토마스 showed Betty his pictures. His pictur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Thomas show to Betty? To Betty. 오케이 okay, 그래서 show는 형식 전환할 때 to를 쓰고요. 그 다음 나의 할머니는 나에게 슬픈 이야기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나의 할머니가 나에게 한 가지 슬픈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다. 시제는 과거 니까 My grandmother told me a sad 아이고 왜 이래 sad story 어. sad 아 미안 어. A sad stor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your grandmother tell you? Tell you 뭐 하나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Tell to you, to you. 갑자기 까먹었습니까? 갑자기 이걸로 바꿔서 그러나? 얘가?
자, 그렇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형식 전환에서는 자, 교재에 없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일 먼저 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I gave a shirt for man to him. 이렇게 했을 때 이거의 뜻은 나는 주었다. 남성용 셔츠를 셔츠를 그에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시비 걸지 마라. 얘한테 시비 걸지 마라. 공부 좀 했다란 놈들이에요. 기분은 투지 이러면서 선생님 이거 틀렸습니다. 자, 받은 사람이 남자들입니까? 어떤 힘입니까? 힘이잖아. 그러니까 힘 앞에 to는 잘 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for 같은 게 이런 게 온다면 이게 틀린 거지. 그래서 형식 전환할 때 우리가 전치사를 달달달달달달 외웁니다. 누가 to 쓰고 누가 for 쓰고 누가 who 쓰고. 그래, 그것까진 조각은 당연히 해야 될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for 쓰는 애들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cook, cook. make, buy, 돈 들거나 뭐 정성이 들거나 이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것을 해줄 수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들이죠. 뭐 of 쓰는 건 ask가 있고 이건 그냥 당연한 거야. 그냥 그거 이외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도 조심해라.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책에 없는 거 얘기했던 거 갑자기 내가 노래를 하나 들려줬죠. 노래 제목은 Give it to me. Give it to me. 그 노래 왜 가르쳐 주느냐? 난 너에게 그것을 준다라는 표현으로 I give you it 이런 표현은 안 하고 절대 할 수가 없고 어떻게밖에 안 된다. I give it you입니까? I give it you 하면 뭐가 되는지 아나? 난 준다. 누구에게? 그것에게 너를. 그것에게 너를 줍니다. I give it to you.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을 무슨 목적어라고 하는데 직접 목적어로 하는데 직접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it이나 them이나 him이나 her 하여튼 뭐 암만 길어봤자 했는 경우에는 몇 형식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된다? 몇 형식이야 이거? 3형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동문장 뜻이 같도록 완성하라는데 소셜 스터디즈는 뜻이 조사 안 해 왔나요? 잠깐만요. 예. 쌤 너무 빨라요. 예. 4회, 4회. 안만 길어봤자. It. 어? I, they. It. 어? 알겠어? 과목명이야, 과목명, 그냥. 단수 취급한다는 거. Social studies are my favorite이야. Social studies is my favorite이야. Is. Is를 써야 된단 말이야. 과목명이야, 그냥. Mrs. Song taught us social studies. 송 선생님이 가르쳤다. Whom? 나에게. 나야? 우리에게. What? 사회를 바꾸면 아, Mr. Song이네요. Mr. Song taught social studies to us. Studies to us. 오케이. 그래서 social studi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소셜 스터디즈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Mr. Song teach to you? Okay. Judy cooked us a chocolate cake. 주디가 우리에게 초콜릿 케이크를 요리해 주었다. 주디 vehicle.
다 했잖아. 투어스 아까 했잖아. 안 했어? 주디 쿡 어 초콜릿 케이크 for us. 케이크 for us. 계속해서 받는 사람 우리죠. 받는 사람 앞에 for가 잘 받는지 받는 사람인지도 확인해야 돼. 그럼 계속해서 the teacher asked some questioning. 오케이. 선생님께서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The teacher asked some questions of me. 그래서 some questions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the teacher ask of you? I usually tell my friends jokes. 나는 보통 말한다. 친구들에게 농담을. I usually tell. Tell joke to my friends. My friends. 계속해서 Mrs. Brown made her daughter a doll. 그래서 브라운 부인이 딸에게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 Mrs. Brown made a doll for her daughter. Daughter. 쓰면 되겠다.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잭은 나에게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을 보냈었다. 시제는 잭 sent me a Christmas card. 표현 됐죠?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표현은 잭 to me. 그래서 뭐 할 거 없지? 데니엘은 앤에게 한 장의 콘서트 표를 사주었다. 데니엘? Daniel bought a concert ticket. 똑같은 표현은 Daniel bought a concert ticket. For N. Okay. 그래서 데니엘이 그것을 N에게 사줬다. Daniel bought it for N. 잭이 그것을 나한테 보냈다. Jack sent it to me.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에밀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예쁜 인형들을 보여주었다. 시제는 과거. 니까 Emily showed us pretty dolls. Emily showed us pretty dolls. 오케이.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하나의 반지를 주었다. 시제는 니까 my mother gave a ring to me. 오케이. 그래서 에이미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아 참 에밀리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Emily showed it to us. 오케이. Pretty dolls 한번 길어봤자 아, 주어 자리야? 목적격 와야지. 뭐라고요? Emily showed them to us. 엄마가 그걸 나한테 줬다. My mother gave it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형식 문장 자 설명할 게 꽤나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오형식 문장은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5-1, 5-2, 5-3 세 개로 나눴고 5-3 다시 ABC로 세 가지로 나뉘게 될 예정이다. 그래서 5-1의 가장 대표적인 게
코레 비. 그래서 예문 하나 간단하게 하면 위가 뭘 한다? 콜 한다. 누구를 힘을 스파이더맨. 그래서 5형식 할 때 맨날 써 에이 아 힘 힘입니까? He is Spider-Man. 그러므로 그는 스파이더맨입니다. 5형식은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 얘를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 해서 문법적인 건 나중에 다 정리하고 나서 얘기합시다. 조금 많이 봐야 되겠네요. 대표적인 거 첫 번째 이거였고, 그 다음에 5-2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make a 어떤 그래서 뭐 예문 하나 you make me happy. So I am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3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는 want a to 동사 to 부정사. 그래서 아무 예문이나 하나 my mother want my mother me to clean my room. 이딴 게 어딨어? 이거 하든지 이거 하든지 이걸로 합시다. 내가 엄마 말 잘 들었어? I clean my room.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여기 있는 얘들 공통적으로 뭐라고 부른다? 무슨 어?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얘랑 얘랑 얘를 보고 뭐라 부른다? 목적격 보어. 뭐라고? 목적격 보어. 오케이.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데 보어는 무슨 보어랑 무슨 보어가 있더라? 명사보어. 보어랑 형용사 보어가 있으니까 이거 명사보어. 이거 뭐? 형용사보어. 이거 투부정사 무슨 제용법이니까 용법이니까 사실은 5-3과 5-1은 같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와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근데 5-3 따로 한 이유는 여기에 어떤 목적어가 어떤 행동하라고 요구하다 오케이 충고하다 A보고 뭐 하라고 말하다 tell 이런 것들 됐습니까? 오케이. 명령하다 order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 to-do가 아닌 do가 와야 되는 거 2학년 때 배울 예정이고 사역동사 지각동사라고 하면서 또는 do 또는 doing이 와야 되는 것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5-3이라고 안 했고 뭐라고 했었냐면 5-3에 a인데 3은 전부 다 동사가 어떻게 동사가 아닌 문법적 형태를 가지게 됨으로써 목적격 보호를 수행하는 그런 문장의 구조였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퓽퓽 퓽 잠깐만 눈 이 상태로 놔두면 되겠구나. 사이즈 좀 줄이고요. 자, 그래서 문제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소를 해보라고 했네요. 그 중에 일단 advise부터 볼까요? advise의 뜻은 뭐라보다 요청하다. ask 얘기합니까? advise의 뜻은 충고하다. 충고하다고 advise의 뜻은 두 사람 안 해오셨군요. 충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얘는 명사고 advice는 명사고 advise는 동사다. 헤이, 감히 조사를 안 해온단 말입니까 지금? 전락에 갈고야 되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elect는 선택하다 선출하다. 오케이. chairman 의장 회장 의장 회장 대빵 regularly regular 규칙적인 정기적인 오케이 regular 품사
오케이. ly 붙여서 부사됐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일단 함수 스타티스 This medicine. This medicine made me sleepy. 오케이. 그래서 이 약이 해석해달라고요. 이 간호사가 아 메디슨이 간호사입니까? 약인데. 간호사 했다. 널스. 이 약이 이 약이 만들었다 나를 잠옥에. Okay, so I am sleepy. 어디가 틀렸게? Was. 그래 나는 졸렸었다. 그래서 5-2 됐습니까? 오케이. 아 참 이거 Amy left the door open은 뭔 뜻이야? Amy left the door open. 뭘 것 같아? 에미가 오른쪽에 있는 방인데 에미가 떠났다. 열려있는 오른쪽 아니 열려있는 문으로. 그럴 줄 알았어. 응? 그러면 Amy left the door open 의 뜻은? 에이미가 내버려뒀었다 열린 문을. So? 더 도어 오픈. 오케이. The door open. 그러면 이거 오픈의 품사가 뭐야? 이런 식으로 쓰면 열려있는. 무슨 시야? 그러면 누가 다를 이렇게 말 I happy야? 아... I happy인가? 응? So 뭐? So? Okay, 그래서 5-3. 아, 투두야. 에이미가 내버려뒀다. 그 문을 어떤 상태로 열려 있는 상태로 그 에이미는 그 문을 열어두었다. 오픈의 뜻은 오픈의 여러 가지 뜻은 열린, 열다. 중에서 여기서 뭐 열린. 문이 열겠습니까? 됐습니까? 클린도 마찬가지죠. 클린에 누가 있듯 청소하다, 깨끗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더 페런츠. 아참 문제 답. 미안. 그래서 목적어는 me, 목적어 보호는 sleepy. 그러니까 so 할 때 써먹었던 부분들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 parents. The parents called their baby angel. 오케이. 그래서 뜻은 그 부모들이
천사라고 불렀다. 천사라고. angel이라고 불렀다. so a baby's angel. 오케이. 얘 안 쳐다보니? so their baby was angel. 오케이. 그래서 5-2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 their baby angel, 목적격 보어. so their baby was angel.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더. the members. the members. the members. elected. the members elected Peter as chairman. 애 뜻은 선출했다. 선출했다. 피터를 회장으로. Okay, so Peter is chairman. 얘는 왜 빼먹니? Peter is a, Peter was a chairman. 얘 왜 안 쳐다보냐 하려고 그랬더니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두 번 했어, 근데. So Peter was a chairman. 그래서 5-2 콜 AB, A를 B라고 부르다. Elect AB, A를 B로 선출하다. 오케이, 4번. The doctor, advised me to exercise regularly. The doctor advised me to exercise regularly. 의 뜻은? 그 의사가 조언했다. 나에게 정기적으로 운동하라고. 것을. So, 내가 의사 말을 충고를 들었다면 so I exercise regularly. 이런 게 어디 있니? 얘 안 쳐다보니? Exercise. 그래서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했다. 그래서 목적어 me, 목적 for to exercise regularly니까 5-2 내가 뻔하게 이거 물어볼 거니까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놓으면 안 될까? 오케이. 나중에 4형식하고 5형식하고 되게 헷갈립니다. 5-1 때문에. 여기에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om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4형식하고 구조가 똑같이 생겼죠. 근데 차이점은 the members. 아까 the members made Peter a present. 그러면 회원들이 만들어 주었다 피터에게 선물을. So Peter was a present입니까? 그래서 피터는 선물이었습니까? 그게 안 되죠. 사형식은 그러니까 5형식은 는이 돼. 목적하고 목적격 보호 사이에. 2형식에서 우리가 2형식 예, 보호가 사용되는데 그 이 형식의 대표 동사가 누구였어? 비동사였지. 비동사가 수학에서 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등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했죠. 그러니까 얘는 I was sleepy. The baby was angel. Peter was a chairman. 내가 운동한다. 얘는 는은 아니지만 됐습니까?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4형식과 5형식의 차이점 중에 하나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B의 1번 완성하면 뭐가 되고? We think him a good teacher. So think 안 쳐다봐? 띵크 쳐다봤으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고친다? He is a good teacher 하면 되겠죠.
뭐 대답을 안 하고 뭐뭐 어리버리하게 쳐다보고만 있어. 현재 시제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 오케이. 얘를 3형식으로 바꾸면 된다. 됐습니까? 뭐 하는데? 겁만 돕는데. 오케이. What do you think?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얘는 3-는 없죠. 3형식. 안 속네. 아, 속이 재밌는데. 그 다음에 아 얘는 앞으로라는 앱은 별로다. 그 다음에 2번 I found the book difficult. 계속. 나는 찾았다 그 저, 책을 어렵게. 난 그 책 힘들게 찾았어, 어렵게 찾았어. 그래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Find의 뜻이 알았어. 됐어? 그래서 I found a book 뭐 더 다시 보여줘요? I found the book difficult. 나는 깨달았다. 그 책을 그 아 어려운 책을 난 깨달았다. 그 책이 어렵다는 사실을. 난 그 책이 어려웠다는 걸 깨닫게 됐어. 알게 됐어. So the book is difficult. 오케이. 어디가 틀려? 할게. was So the book was difficult. 그러므로 그 책은 어려웠다. 니까 5-. 그래서 find a 어떤의 뜻은 a가 어떻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겠습니까? 찾다, 발견하다가 아니라 그 책을 어렵게 찾았으면. Okay. 그러면 누가 다 아이가 found the book을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래서 몇 형식 2형식 3형식 무슨어 문자가. 부사니까 형식에 영향 안 주고요. 됐습니까? 아유 어렵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다고? 어렵게. 나는 그 책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The book was difficult. 그래서 그 책은 어려웠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무지하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The book was difficult이야. The book was difficult야? Difficult.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my father asked me to help. 뜻은 뭐고? 나의 남자 형제가 물었다. 나에게 끝? 내가 물었다 나에게 돕는 것을 물었어. 돕는 것을 물을 수 있어. 앙. 너 저 옆에 에스크에 대해서 필기해 있는 거 한번 다시 볼래? 도움을 요청했다. 브라더가 나에게 도와달라는 것을 어 요청했다. So I help. Okay, 어디가 틀렸게? Help. 그래서 5-3 One take to do. 투부정사의 무슨 영법? 명사용법. 그래서 무슨 보호? 무슨 보호? 명사 재료 두 가지 중에 아 참 명사란다. 보호. 보호 재료 두 가지 중에 명사보호.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소식은 그녀를 슬프게 했다 라는 표현은 뭐야? 또 이거 또 뉴스 later said 그녀는 슬프게 노래를 불렀다. She Okay. 아, sadly. 아. 그런 얘기 했어. 우리말 해석만 보면 안 된다고. 왜냐? 얘는 The news made her sad so. She was sad. Sad잖아. Sadly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얘도 슬프게고 얘도 슬프게 노래했다지만 얘는 슬프게를 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 그 소식이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다니까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는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5-2 형용사 보호.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그를 히어로라고 부를 거다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랍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We will call him hero. 오케이. 해석은 되어 있고 so he is he will be hero. 오케이. 니까 5-1 오케이. 무슨 보호? 명사 보호. 오케이. 에릭은 우리에게 그 춤 동아리에 가입하라고 말했다. 에릭 told us to join the dance club. So we join the dance club. Joined야? Joined. 아유 고생 많다. 그래서 5-3 됐습니까? Want A to do, Tell A to do. 그래서 말하다 동사가 많은데 이와 같이 누구누구에게 어떤 행동하라고 말하다는 Tell을 씁니다. Speak나 Say 같은 건 그 일을 하지 못하고요. 오케이. 칼질하랍니다. 앤디는 그의 방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무엇을? 나는 네가 이 책 읽는 것을 충고한다. 자, 두 문장 시제 똑같네요. 무슨 시제? 그래서 1번 앤디 keep his room clean. Room clean. 어디가 틀렸게?
이 얘기 아직도 해야 되네요. 'And he kept his room clean.' 어디가 틀렸는지 안 보여? 이거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 어? So? 그래서 5-2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네가 이 책을 읽기를 좋아한다. I advise, advise you to read this book. So you, I are. 아, 아닙니까? 내가 너한테 책 읽으라고 충고하면 내가 읽습니까? So you read this book. 이니까 다시 3. 너무 뻔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5형식이다. 자, 그래서 워크북 가볼까요? 아, 네. 왜? 너 책 준비 빨리 해야 돼. 큰일 났어 지금. 할 게 없어. 왜 워크북 안 했어? 이거 어떡할까? 졸업할까 저거? 자, 그래서 뭐 할까? 접속사가 좀 더 중요하겠다. 전치사보다는. 14 챕터 14 접속사로 넘어갑니다. 자, 전시사 파트는 못할 거야 아마. 네가 지금 속도가 워낙 빠른 친구라서 일정상 우리 막 규진이 막 날라댕기잖아 막, 그쵸? 꼭 그거 같아 막 질질 끌고 어디 가고 있는 거 같아. 목줄 빼고. 얘기했지만 2학년 1학기 때 현재 완료라는 시제하고 관계사라는 문법을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리고 공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 했습니다. 자, 접속사 하면 이거 바꿔주는 거죠. 그니까 누가다와 누가다를 합쳐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뜻이 그대로 있는 애를 보고 뭐라고 할 거냐면 얘를 보고 주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종이 있겠죠. 그래서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앞에다가 뭘 붙인다? 라는 걸 붙입니다. 자, 근데 정확한 설명은 접속사는 사실은 종류가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고요. 종속 접속사라는 게 있어, 사실은. 근데 등위 접속사는 별로 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등위 접속사의 종류에는 이런 애들이 있어. And, but, or, so. 이런 애들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뭐 그냥 어느 것도 주인이 아니고 어느 것도 종이 아니라는 얘기야. 두 개가 붙어 있는데 뭐 앤드를 예로 들어서 간단하게 하면 I like him and her 했고 여기 뭐가 생략됐냐? I like. 그가 생략된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녀도 좋아한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어느 게 주인이고 어느 게 종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등위접속사를 다른 버전으로 설명하면 둘 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리고 그녀를 좋아한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주인이고 어느 게 종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됐습니까? 물론 뭐 but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don't를 넣어야 되겠지. I like him but I don't like her.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런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좋아하진 않는다.
뭐 물론 매끄럽게 해석하려면 나는 그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둘 다 다를 붙인다고 해서 틀린 문장이 되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종속 접속사라는 게 이제 다자가 확실하게 떨어져 나가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주로 먼저 여기에 이제 and, but, or, so 하니까 포커스 75에서는 뭘할 예정이다. 등위 접속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정속 접속사,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주는 애들에 대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는 친절하다는 he is kind죠. 근데 그가 친절하다라는 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That he is kind. 그 다음에 뭐 I am hungry 하면 나는 배고프단데 when I am hungry 하면 내가 배고플 불때 때.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when에 두 가지 뜻 언제 하고 그 다음에 누구가 뭐뭐 할 때. when이 언제가 되고 싶으면 when 뒤에 의문문의 어순 맨날 뭐 앞으로 짚어 던지는 거 됐습니까? 그게 아니고 의문문의 어순이 아니라면 이 뜻이겠죠. 그 다음에 before, before는 뭐 before you go to school, you go to school은 네가 학교 간 다자, 그렇죠? 근데 before you go to school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죠. 그래서 여기 77하고 78은 종속 접속사이면서 뭐에 뭐를 끌고 다닌다고 얘기할 예정이냐면 시간의 부사절을 이끌고 다니는 접속사라고 얘기해. 시간의 부사절이란 얘기가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 그래, 그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이면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묶여있는 애들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그 다음에 이제 if 하면서 뭐라고 할 거냐면은 얘를 보고는 조건의 부사절을 이끌고 다닌다고 얘기할 거야. 만약 뭐뭐 한다면이니까. 그다음에 because를 보고는 그러면 얘가 when하고 before, after가 시간의 부사절이면 because는 뭐의 부사절을 끌고 다닌다고 하겠어? 자, because I was sick, I didn't go there. 내가 아팠기 때문에 난 거기 안 갔다 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뭐의 부사절이라고 하느냐? 이유의 부사절을 끌고 다니는 됐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거의 다뭐 사실은 이런저런 수업하면서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야. 그래서 엄청 빨리 지나가겠죠. 총알처럼. 아십니까? 오케이. 접속사란 무엇인가? 라고 규진이 학교 반 친구가 물었어. 그럼 넌 뭐라고 얘기할래? 누가다와 누가다를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애를 보고 접속사라고 한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 붙이고 싶으면 나는 그녀를 만났다. 그리고 우린 같이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그리고 너 주면 되잖아. 됐습니까? 나는 그녀를 만났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사 먹었다는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와 누가다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뭔가를 보고 접속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뭐 되게 어렵게 나왔어. 접속사는 뭐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말이다. 근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어든 구든 절이든 전부 다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될수 있는 어떤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말 그대로 단어 하나고요. 구는 덩어리, 구하고 절부터는 덩어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 둘다 공통점은 덩어리인데 그렇다면 그러면 그냥 하나 이름이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따로 또 구분한 이유는 이 사이에 또 차이점이 있는데 얘는 뭐가 있는 덩어리? 주어와 동사가 있는 덩어리고 얘는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 됐습니까? 그래서 뭐 구에는 뭐 to 부정사 구, 동명사 구, 전치사 구 이런 것들이 있어. 그방 안에 in the room 이런 걸 보고 전치사 구라고 그래. 근데 얘를 왜 구라고 부르냐? where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예쁘고 키도 크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 갈 수 있는데 뭐 또는 뭐를 타고 버스 또는 또는 지하철 타고 오케이 그 다음에 탐은 외출 안 했어 비가 오고 있어서 됐습니까? 그녀는 예쁘고 키도 크다? She is pretty and tall. 이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 주는 거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and를 보고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그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무슨 시야?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 다음 어떤 시와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만약에 어떤 시인데 she is pretty and a teacher. She is pretty and a teacher.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왜 안 되냐? 어떤 시하고 명사하고 연결해 놨잖아, and로.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시면 어떤 시. 여기에 명사면 명사. 여기에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여기에 동명사면 여기 동명사.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이유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등위 접속사라고. 같은 급을 연결시켜준다. 등자가 같을 등자가 위자가 위상이란 뜻이야 위상 위상이 같은 애들 같은 씨끼리 연결해 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구와 구를 연결해 준다 그랬고 by bus와 by subway를 연결해 놨지. 몇 단어야? 두 단어지? 두 단어지? 근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can we go there?'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구라고 불러. 됐습니까? 근데 or도 등위 접속사야. 그러니까 이거 전치사 구니까 뒤에도 전치사 구가 오고 있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 부분이 Tom 이걸 크게 끊어 읽게 하면 Tom didn't go 하고 because it was raining 이렇게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얘를 1번 토막, 얘를 2번 토막이라고 했을 때 둘 중에 누가 주절일까? 오케이, 그 이유 첫 번째는 얘가 주절인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접속사가 없지. 이게 형태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주절인 두 번째 이유는 이 문장을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이 뜻이 그대로 있죠. 여기 접속사가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자기의 뜻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애를 보고 뭐라 그러고? 이라 그러고 It was raining은 비가 오고 있는 중이었었단데 얘 때문에 없어지고 바뀌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종속절이라고 한다. 종속절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문장만 묻는 말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된다? Why didn't Tom go out? Tom 왜 외출 안 한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접속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해놓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대등한 역할하는 단어나 구나 절을 연결시키는 등위 접속사라 했는데 아까 전에 내가 문법적으로 대등한 이란 얘기가 어떤 시 and 어떤 시라 해야 되고 명사 and 명사라 해야 되고 to do and to do 또는 do라 해야 되고 to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doing and doing 어찌 and 어찌 부사 and 부사 동사 and 동사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줘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역할하는 게 and but or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주가 되는 문장을 주절이라고 한단 말이죠. 다른 버전으로 하면 이 뜻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에 속하는 문장을 보고 그에 속하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종속절이라고 다른 버전으로 하면 다짜 떨어지고 It was raining 비 내리는 중이었다 Because it was raining 비가 내리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을 보고 종속절이라고 한다. 종속절 앞에 접속사를 붙인다. 자, 이 문장 어떻게 해도 상관없냐? Tom didn't go out because it was raining. 이렇게 해도 되고 어떻게 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조심해야 될 건 종속설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쉼표 해줘야 돼. 됐습니까? 이게 없으면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종속절로 시작될 때 종속절 요거 그러면 여기는 왜 선생님 그러면 여기는 왜 쉼표를 안 해줘요? 여기는 새로운 의미가 시작된다는 신호탄이 있잖아. 근데 굳이 여기는 해줄 필요가 없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and, but, or가 등위 접속사라 그러면서 뭐 로버트는 친절하고 잘생겼다. kind 뜻은 handsome 뜻은 공통점은 둘 다 어떤 시라는 점 뭐 어떤 시 and 어떤 시라 이제 Robert is kind and a doctor 이따구로 해서는 뭐 또는 뭐 Robert is kind and likes cookies 될까 안 될까? 되겠지. 왜 안 돼요? 이번에 왜 되느냐 여기에 he가 생략됐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니까 이거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면 형용사 명사 명사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저스틴은 야구를 하는 걸 좋아하지만 브라더는 안 좋아한다는 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럼 읽어볼까요? 저스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물고기는 바다 또는 강에 산다도 읽어볼까요? Fish. Fish breed in the sea or. 오케이. 여기 뭐가 생겼을까? Fish live in the sea or in the river.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 or where에 대한 대답인데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속 접속사 얘를 없애는 애들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을 보고 뭐 뭐뭐 하, 그가 친절하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that he is kind 그가 친절하다라 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래서 무슨 절이라고 한다 얘는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that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됐습니까?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을 이끈다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목적어 역할하는 절을 이끈다 해놓고 뭐 일단 옆에 예문 한번 볼까? 읽어볼까요? I know that you were sick.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죠. 오케이. 뭘 알고 있었는데 네가 아팠었다는 것을 난 네가 아팠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너 뭐 알고 있었는데? 과거에 네가 아팠다는 것을 What did you know? 라고 묻겠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자 내가 목적어 역할하는 절을 이끈다라는 말을 지우고 명사 역할하는 절을 이끈다라고 하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It was true Spy. It was true that he was a spy.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The truth. The truth is that he was a spy. He was a spy. 자, 이건 무슨 뜻일까? 그럼 이거부터 먼저 진실이다. 그가 스파이라는 것은 오케이. 만약에 이게 긴 읽기 속에 나왔으면 내가 여기다 분명히 밑줄 꺼놓고 뭐한 놈이냐고 물어볼 것 같은데
이거 뭐 하는 놈일까 이거? 가주어요, 가주어. 가주어. 가주어라고 하는 순간 내가 무슨 설명하는 거야? 그것이라고 하지?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주어가 어딘가 있단 말이네? 진짜 주어 어디 있어요? 저트. 아하. 그 아스파이라는 것은 진실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스파이였다는 것은 진실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the truth is that he was a spy. 이건 무슨 뜻일까? 그 진실은 그가 스파이였다는 것이다. 이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가 명사지 이거. What was the, 이거 이게 명사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was true? 뭐가 진실이었는데? What was true? 그다음에 이 부분이 명사라는 거 어떻게 증명되냐? What is the truth? 진실은 무엇이었니? 둘 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내가 지금 방금 얘가 뭐 만드는 대시라는 걸 증명했다? 건 만드는 대시라는 걸 증명했고 얘가 명사 덩어리라는 것도 증명했어. 근데 얘는 무슨 어야? 명사는 재료 명칭이라고 그랬죠. 그냥 무슨 무슨 어 이러면 그건 역할 명칭이라고 그랬죠. 이게 무슨 어야? 주어지. 이건 무슨 어야? 고등어야? 무슨 어야? 보어줘. 혹시 이거 안 보이십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목적어 한다라는 명칭 설명은 좀 부적합합니다. 지금은 목적어 하고 있는 거 맞지? 여기 예문에서는. 하지만 이것보다는 누가 하는 역할을 한다? 이시 하는 역할을 주어 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을 문장 속에 집어넣어서 이시 하는 역할 It is true. The truth is it. 진실은 그것이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면 그때 that을 써서 완벽한 문장을 건만들 수가 있고 그게 목적어에 있을 때는 여기에 that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만 that을 뭐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건만드는 that 중에 생략하려면 무슨 어라야 한다? 목적어라야만 합니다. 이거 잘 알아둬야 돼. 나중에 2학년 1학기 때 관계사 파트 할 때 그때도 생략할 수 있는 대시인데 그건 겉 만드는 대시 아니고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녀석이 있는데 걔가 목적격일 때 생략할 수 되게 어렵게 들리죠. 별거 아니야. 하여튼 그때도 생략할 수 있는 대시 또 등장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첫 번째 겉 만드는 대만 가지고는 조건이 충족 안 됐어. 겉 만드는 대이란 조건 플러스 무슨 어 할 때 목적어 할 때 동사 뒤에 목적어의 역할 할 때 그때 대선 생략할 수가 있다. 지금 안 만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en 뭐 when이 첫 번째 뜻은 언제란 뜻으로 만나봤지만 두 번째 누가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시간의 부사들을 이끈다고 되게 뭐 거창하게 돼 있네요. I feel shy. 내가 어떻다? 부끄러움을 느낀답니다. When I meet Sally. 내가 뭐 할 때? 셀리를 만날 때 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y do you feel 그렇죠. 왜 부끄러워하니? 왜 부끄러워해? 그랬더니 내가 셀리를 만날 때 부끄러워해 이러죠. 아. When do you feel shy?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니? 내가 셀리를 만날 때.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죠. 이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때 when은 의문사고 이 when은 의문사가 아니고 뒤에 묻지 않는 어순이 왔으니까 그래서 얘는 누가 뭐뭐 할 때이다. 그래서 시간의 부사들을 끌고 다닌다는 말이 뭔 얘기냐? 절이라 했으니까 when 뒤에 뭐가 있고 누가다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들이 했으니까 이 덩어리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다. when do you feel shy? 시간의 부사들을 이끈다는 얘기는 뭐가 있는데 주어와
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인데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할 때 돼서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를 만들고 있는 웬을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가 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before하고 after도 똑같아. 얘들도 시간의 부사절을 끌고 다닐 수밖에 없겠지. You should wash your hands. 너는 손 씻어야 한다. Before you eat dinner. 네가 저녁 먹기 전에. 그럼 before you eat dinn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before you eat dinner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어? When should I wash my hands? 라고 했겠지. 제가 손을 언제 씻어야 되는데요? 똑같아. When에 대한 대답이. 다만 뜻은 누가 뭐뭐 하기 전에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before하고 after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before하고 after 쉬운 것 같으면서 애들이 되게 헤매. 자,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잠깐만, 시제가 안 맞네. before I took off my shoes, I took my shoes off. Okay. 자, 그러면 해석해 보세요. 내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신발을 벗는다. 틀렸죠.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요. 접속사는 자, 이거 그러면 다시 아까 했던 설명으로 돌아가 볼까? 여기에 누가 다 있지? 여기도 누가 다가 있지? 1번 누가 다 하고 2번 누가 다 중에서 주절은? 다른 말로 하면 다짜가 그대로 있는 것은? I entered the room. 좀 다시 해석해봐. 내가 방에 들어간다. 이렇게 덩어리죠. 이렇게 덩어리. 신발을 벗은 후에. 네가 지금 만든 문장은 뭐하냐? 난 방에 들어갔어. 뭐하기 전에? 신발 벗기 전에. 난 신발 벗기 전에 방부터 들어갔어. 이런다니까 애들이. 환장을 누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자꾸 만들어요. 내가 생각보다 내가 어렵다고 한 거에 딱 걸렸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끊어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덩어리 되지 않습니까? 그 비포 넣어야 될 자리에 애프터 넣고 앉았고 애프터 넣어야 될 자리에 비포 넣고 앉았다니까? 응? 그래서 내가 끊어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가 어울릴 거야? I was sick. So. 그래, so지. 내가 아팠다. 그래서 학교에 안 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끊기냐? 이렇게 끊기겠지. 그럼 뭐, 나가 아팠다? 내가 학교에 안 갔기 때문에 학교에 안 갔기 때문에 아픈 거야. 아팠기 때문에 학교 안 간 거야. 아팠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따구로 해석 안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지.
아니면 이렇게 하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 뭐가 한 가지 있냐? 심표. Because I was sick, so I didn't go to school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두 문장 붙일 때 물건 두 개를 서로 접착시키고 싶을 때 접착제를 몇 군데 발라야 돼? 한 군데. 그 얘기 했죠. 지금 접속사가 몇 개나 있냐? 두 개나 있다 했어요. 이딴 거 또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비포하고 애프터는 분명히 경고했고요. 됐습니까? 제발 끊을기. 이렇게 한 다음에 네가 먹는 다를 네가 먹기 전에로 바꾸고 나서 생각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비포 그러면 비포랑 애프터 중에서 뭘 넣어야 될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알겠는지 한번 볼까? 이건 쉽겠지 뭐. 헤이. 아, 투스 하면 되지. 참 티스로 고칠게. 이빨 한 개만 닦았네.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한 다음에 양치질 한 다음에 저정 먹었다. 그렇죠. 양치질 하고 나서 저정 먹으면 되게 맛있죠. 이런다니까. 어? 이런다니까. 양치질 하기 전에 저정 먹었어. 어? 아 참, 양치질 하고 나서 저녁 먹었어. 양치질 하기 전에 저녁 먹어야 될까? 양치질 하기 전에, 어? 양치질 하기 전에 저녁을 먹었다. 어? 헷갈리지 마세요. 비포랑 애프터. 나 이거 가지고 막 한 3년 고생하는 애도 봤어. 좀 그러지 마라. 오케이. 그 다음에 if 만약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인데요. If you ask Kate, she will help you. 만약 네가 케이트에게 요청한다면 그녀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언제 요청한다면? 지금 이런 말을 해. 내가 이제 상대방한테 충고하는 거잖아. 야, 웬만하면 케이트 그거 잘 알더라. 케이트한테 물어본다면 도와줄 거야 이러고 있어. 그럼 언제 요청한다면? 지금. 어, 미래에 요청한다면. 언제 도와줄 거다? 미래에 도와줄 거다. 그래서 여기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윌이 있어야 돼. 이건 책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만약 라면이잖아 이게. 만약 라면에는 보장머리 없이 뭘 넣지 마라? 위를 넣지 마라 라는 라면 끓이는 규칙이 하나 있어. 라면 레시피가 하나 있어. 무슨 라면? 신라면? 진라면? 이런 거 말고 무슨 라면? 만약 라면에는 무슨 스프 넣지 마라? 위를 넣지 마라 해서 끝나면 안 돼. 무슨 시제가 대신한다고?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고. 자, 지금 if도 접속사죠. 접속사가 뭐 한 놈이라 해서 누가다 누가다를 한 놈은 다짜 떼버리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거라 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봐. 이 두 문장을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면 한 문장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내일 비가 온다면 우리는 소풍을 가지 않을 것이다. 그치? 됐습니까? 그럼 각각 영어로 써볼게.
그래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It will rain tomorrow. 더하기 we want to go on a picnic.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다가 떨어지고 만약 뭐뭐 한다면 됐으니까 여기다가 이 앞에다가 그걸 쓰란 말인 거지. 그래서 if it will rain 잠깐만 그래 무슨 말 할지 알겠어. We want to go on a picnic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어디 만약 라면 끓이는데 will 넣었어. 그러니까 요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지. 여전히 틀렸어.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만약 라면에서는 무슨 시제가 무슨 시제를 대신한다 그랬냐면 rain이 비 내리다는 동사의 뜻도 있으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형태, 삼식 단수가 주어져. 그래서 it will rain tomorrow 더하기 we won't go on a picnic 두 문장 합치면 뭔가 좀 다른 거랑 달라. 다른 접속사랑 if it rains tomorrow 만약 라면엔 will로만 안 돼. 현재가 대신에. 그런데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여기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건 그나마 좀 쉬워. 이거는 이제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게 정식 명칭이야. 이 문법의 전 정식 명칭은. 근데 똑같은 일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냐 하면요, 여기서도 일어나. 오케이. 너는 9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이다. 더하기 너는 나에게 구미에 도착할 때 전화해야만 한다. 를 얘는 없어지는 게 자연스럽겠지. 두 문장 합칠 때 네가 9시에 구미에 도착할 때 그리고 자 이렇게 했단 얘기는 얘가 주절이란 얘기인 거고요. 얘가 종속절이고 이 의미를 나타내는 말 앞에 접속사가 붙겠지. 근데 이게 이거 됐으니까 사용되는 접속사는 뭐고 사용되는 접속사는 뭐고 when이겠지. 일단 각각 영어로 쓸게. 그러면 너는 도착할 것이다. You will arrive. 아 잠깐만 이거 좀 고칠게. 오케이, 약간 뻔하지. 왜 이렇게 보시는지는. 아, 눈치 빠르네. 가슴이 두근두근하죠. He will arrive in me at 9. 더하기 he should call me.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단순하게 생각해갖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오, 뭐 이거. 이렇게 하는 순간 또 틀린 문장이 된다는 얘기인거야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 when he arrives in Gumi at 9 he should call me. 됐습니까? 자 방금 이 문법은 뭐냐,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 뭐에 무슨 절,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시간에 부사절이지. 시간의 부사절에도 버르장머리 없이 윌러만 돼. 이거 버르장머리라 그래. 버르장머리 만약라면에 버르장머리 없이 윌러치마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윌러치마. 그러니까 윌러치마 현재가 대신해 줄 거야 라는 문법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윌러치마 현재가 대신할 거야 인데 근데 종류는 만약라면에 넣지 마라가 있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넣지 마라인데 어느 문법이 조금 더 어렵냐면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일 때 will 넣지 마가 조금 더 어려운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라면을 끌고 다니는 접속사는 if 또는 unless 둘밖에 없어.
근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주는 접속사는 종류가 when도 있지, after도 있지, before도 있지, 누가 뭐 할 때까지, until도 있지, 누가 뭐 하자마자, as soon as도 있지. 종류가 좀 많아.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요, 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속에 will 넣지 마라 그랬지. 여기 when 뒤에 will 넣지 마라고 얘기한 적 없어. when 뒤에 will 넣지 말라라고 얘기한 적 절대 없다. 언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should he call me 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라는 거야. when이 있으니까 이 뒤에 will이 오면 안 되는구나. 가 절대 아니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것을, 이 말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Can you tell me?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안만 길어봤자 뭐야? 언제를 말해줄 수 있겠니야? 그걸 말해줄 수 있겠니야? 오케이.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야 이건. 이건 what에 대한 대답이고, 뭘 말해줄 수 있겠냐고? 그가 언제 구미 도착할지 라는 거 그거를.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전화해야 되는데?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란 말이야. 얘는 명사절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현재가 대신한다 그랬지. 절대 when 뒤에 will 넣지 마라 얘기해 준 적 없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면 만약라면에 will 넣지 마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지 끊어읽기를 내가 그동안 왜 너한테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시켰냐.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생각해보니까 윌이 왜 들어가있지? 이 불량머리 없는 자식을 땅에 팍 때려버리란 말이야. 근데 가만 봤더니 무엇을 있네? 이거는 가만 놔둬야지. 명사절이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직은 머벅하겠지 뭐. 문장을 만나봐. 설명만 듣는다고 절대 머릿속에 안 남습니다. 문장을 만나봐. 예문을 만나봐야지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cause는 당연히 그런 거 없어. 다행스럽게. 그냥 얘는 뭐 will 넣고 싶으면 넣어야 될 상황에 넣고 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don't want to play by the pants. 난 그 바지 안 사고 싶답니다. 그쵸? 왜 안 사고 싶다? Because they are too big. 너무 크기 때문에. 됐습니까? 왜 안 사고 싶다? 왜? 너무 크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문장들 쭉 읽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알고 있었니? 라고 물어봤더니 I know that you were sick. 됐습니까? 넌 언제 부끄러움을 느끼니? 라고 물어봤더니 When do you feel shy? 했더니 Sally. Okay. will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니까. Okay. 저 손 언제, when should I wash my hands? 저 손 언제 씻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말은 저녁 먹기 전에 할까요? 저녁 먹고 나서 하는 말일까요?
전에 하는 말이면 그러면 네가 저녁을 먹는 거 언제 할 행동이야? 과거에 할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이지만 절대로 여기다가 will 넣어서는 안 된다. will 해놓고 x 안 해도 되겠어요? When should I wash my hands? Before you will eat dinn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Before you eat dinner. 현재가 대신해 줄 거야. 그 다음에 How will she help me? 라고 물었겠네요. 어떻게 하면 그녀가 날 도와줄까? How will she help me? 라고 물어봤더니 If you ask Kate, she will help you. 어떻게 하면 도와주겠다? 만약 네가 요청을 한다면 됐습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절인데 그 중에서도 조건이다. 버리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아라. 그 다음에 Why don't you want to buy the pants? 라고 물었죠. 왜 안 사고 싶은데?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 don't want to buy the pants because they are too big.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종속이라고 돼있고 뭐 자주성이 없어서 어쩌고 저쩌고 라고 돼있는데 그냥 이딴 거 필요 없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데 뭐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종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문장 속에 한 문장 속에 있는데 뭐가 아니고 누가 다가 아니고 다자가 없어지고 딴 걸로 바뀌었을 때 종속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워크북 완성해 오시고요. 비비 웃지만 말고 수고했습니다.